이번 시간에는요, 47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470페이지 계약법이죠. 지금까지 이제 물권 끝났고 채권법 중에서 이제 계약이에요. 채권 발생의 90% 이상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계약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런 법률행위를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방 당사자는 서로 이제 감 내지는 을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하나가 혹시 청약이면 나머지는 승낙일 수도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게 청약과 승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약이면 이게 승낙이 될 수도 있고요. 둘다 청약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은 청약을 했는데 이쪽은 사실행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청약은 있어야 된다. 이때 상대방이 승낙 또는 청약 또는 사실행위를 했을 때이 청약과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을 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이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 건지 내용 결정의 자유도, 상대방은 누구하고 할 건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라고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일부 제한되기도 하는데 그 제한의 범위는 공공복리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신의 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 특별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공공복리의 개념에 따라서 제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제한하기도 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고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게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 계약 중에서 최근에는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신경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약관이라고 하는 건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의 내용은 자, 어떤 사업자가 이러한 계약의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동안 계약을 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여기다가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정해놔서 문자로 인쇄해 놓은 겁니다. 문자인데 무슨 문자냐? 이런 걸 부동문자로 인쇄해 놓은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을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되죠. 심사를 받게 돼요. 심사를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약관이 작성이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 약관에 관해서 서로, 자, 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래, 이러한 계약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이 을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시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을. 자기는 작성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상대방인 고객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시설명 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항을 다 명시설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상대방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부분만 명시설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부분. 여기 중요 부분에 관해서만 명시설명하면 되는데 이 중요 부분에 관한 명시설명이 또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면제되는 경우. 자, 이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약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약관의 해석 방법이 이제 여기서는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관의 해석 방법은요. 일단은 약관의 내용 중에서 여기 부동만 문자로 인쇄된 부분이 있고 그중에 중간중간에 손으로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기로 작성한 부분과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이 서로 충돌이 될 때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해서요. 여기로 수기로 작성한 부분은 을과 또는 병정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계약을 작성을 하면서 수기로 쓴 부분은 각각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은 내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수기로 작성한 부분을 개별약정이라고 하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수정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정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많은 약관의 내용 중에서 이게 약관을 작성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최초 약관을 작성을 할 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회 변동에 맞도록 계약의 해석 방법, 약관의 해석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신의 성질의 원칙상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해석의 원칙을 다른 말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약관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작성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고객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이다. 즉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성자에게 불이익하도록 해석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있는 어떤 조항은 작성자에게 이익 조항이 명시화되어 있대요. 작성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익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고 해서 분쟁이 생기면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축소 해석의 원칙은 작성자에게 이익을 주는 해석도 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크게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익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석해 줘라. 그게 축소 해석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약관의 내용에 관해서는 일반적 고객이 이행할 수 있도록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못 배운 사람 또는 너무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해 가능성이 중심이 아니라 보통 평균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일적 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를 좀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리 472페이지에 보면은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다라고 하는데 뭐 의 문제점 이런 거 말고요. 밑에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으로의 편입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치우고요.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보시면요.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약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심사를 마쳤다라고 하더라도 그 약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구체화된 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관규제법에도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약관과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즉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다른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죠.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다시 한번 나와요. 여기에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이다라고 하는데,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은 명시 설명 의무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맨 끝에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 약관 전체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면 계약이 편입된다는 설과 약관에 대한 승인 이외에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까지 해야 되는, 된다는 설이 대립된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생각컨대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지만 위반 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단지 사업자가 당의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약관은 정형적인 대규모 결의의 신속성을 위한 장점도 있지만, 약관대로 계약이 체결되길 원한다면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춰 볼때 약관 전체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으로 편입되고 명시 설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최교수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약관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명시 설명을 해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요, 명시 설명 의무의 면제다라고 하는데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이유가 뭘까요?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약관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래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명시 설명할 것을 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을 다 명시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뭐 거래 신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또는 법령에 정한 내용을 단지 부연 설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이야기도 한다.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판례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 규정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또는 부연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그래요. 그 모든 걸다 명시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면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명시 설명을 해야 되죠. 자, 보통 거래 약관의 해석 방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수종 해석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다.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다. 개별 약정 우석의 원칙이다.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 순서대죠. 요 순서대로. 그래서 앞글자 가지고 하면은 조금 그 발음은 좀안 좋아요. 발음은 좀안 좋은데, 암기하기는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제가 여기서 말로 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엮어서 발음하시면 암기하기는 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약관 중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하는 거, 불공정 약관 조항이 뭐냐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고객의 이의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특별한 약정이 없이 고객은 소송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소송에 있어서 뭐 관할은 뭐 사업자의 관할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객의 기본권을 해칠 만한 내용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입니다. 엄청나게 많고 그거 다알 필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봐도 아, 불공정하구나라고 느낌이 오면은 그게 불공정 약관이에요. 그럼 여기 중에서 혹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몇 개가 있었다. 그럼 몇 개가 어떤 게 있을까? 여기 보니까 요거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 요거 요런 게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그럼 요것들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시 설명하지 않아서 명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명시 설명하지 않아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떡할 거냐? 저런 것들만 빼고 나머지 가지고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약에 있어서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계약의 종류인데,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어요. 전형 계약은 민법에 그 형태가 정해져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하고요. 비전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민법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다. 이 비전형 계약이 훨씬 더 많아요. 민법상 전형 계약은 15가지 종류가 있죠. 그다음에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은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 의무를 쌍방이 모두 부담하면 쌍무 계약, 일방 당사자만 그런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은 내가 어떤 급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대가가 오면 유상이고 대가가 없으면 무상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쌍무 계약, 편무 계약과 관련돼서 모든 쌍무 계약은 다 유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쌍무 계약은 모두 다 유상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맞다예요. 그런데 유상 계약이 모두 다 쌍무 계약이냐? 이거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 맞고 유상 계약이라고 모두 쌍무 계약은 아니다. 이거 한계하지 말고 한쪽만 한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쌍융 이렇게 쌍용 그러면 더 발음은 더 좋죠. 우리 입에 좀 예, 어떤 뭐 브랜드 같기도 한데 하여튼 쌍용이나 쌍용이나 대충 비슷하게 암기해 버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쌍용으로 하고요. 낙성 계약과 요물 계약이야. 낙성 계약은 쌍방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면 낙성 계약이고요.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른 급부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인데 보통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질권 설정 계약, 요물 계약이고요. 우리 매매 쪽에서 볼 거겠지만 계약금 계약 있죠? 이것도 요물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 요물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있는데요.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계속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면 일시적 계약은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한 번으로 끝나버리죠. 이걸 매매 계약이다. 자, 본 계약과 예약인데 예약하고 난 다음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 예약하고 난 다음에 본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하는 약정. 그 자체가 뭐죠? 예약이죠. 네, 그래서 예약과 본 계약은 예약하고 난 다음에 먼저 여기서 예약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자. 이 약정 자체가 뭡니까? 이게 예약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약에 의해서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이걸 예약 완결하자라고 하는 건데 예약 완결해요. 자, 이걸 예약이다라고 하는데 모든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에요. 이게 좀 이건 중요합니다. 모든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 그 예약은 또 일방 예약이 있고 쌍방 예약이 있어요. 편무 계약이 있고 쌍무 예약이 있는데 우리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고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의 성립 한번 보시죠. 계약의 성립인데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된다. 내용의 일치를 객관적 합치, 그다음에 상대방의 일치를 주관적 합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79페이지 오른쪽에 불합의와 착오예요. 자, 불합의는 쌍방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걸 불합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합의는 원인이 뭐가 됐든 왜 그렇게 불합의가 됐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청약과 승낙 또는 교차 청약 또는 사실행위 의사실현에 의해서도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서로 간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든지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적 불합의냐 무의식적 불합의냐 그렇게 길게 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고. 착오는요, 우리 총칙에서 봤잖아요. 백구조에서. 착오는 계약은 성립했다. 그리고 계약은 유효인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즉, 착오는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취소하지 않으면요. 그럼 유효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합의와 착오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일단 청약이 있고 그에 따라서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청약이 중요한 겁니까? 승낙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청약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청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